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사육장 관리를 하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부셔지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산란목인데요, 여기 이게 산란목입니다. 이게 산란목인데 굉장히 잘 부셔지고요, 구멍이 많고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산란 실패인가 보다 하고 제가 잊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산란목을 부시니까요, 안에서 바로 이게 털보 왕사슴벌레가 지금 3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도중에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급하게 작업 중지하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근데 지금 수컷이 3마리가 나왔고요. 자, 지금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산란목 옆에 있는 걸 해보면 암컷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이득이에요. 자, 이런 조그만 부스레기들을 이렇게 부시다 보면요, 안쪽에서 털보 왕사슴벌레가 나옵니다. 지금 3마리가 나왔으니까 한 두세 마리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3마리가 나왔으니까 두세 마리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와, 여기 나왔다. 오, 와, 진짜 이거 톱밥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이렇게 나오죠. 와, 암컷이다. 짜잔. 와, 이렇게 조그만 곳에 암컷이 지금 나왔죠. 굉장히 작습니다. 새끼손가락 새끼손수보다 작아요. 아, 수컷인 것 같아. 자, 또 어디 있을까. 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래도 여기 꼼꼼하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굉장히 조그만 곳에서 나왔거든요. 털보 왕사슴벌레가 마침 재고가 굉장히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던 찰나였는데, 와, 소중합니다. 소중해. 지금 엷은 털 왕사슴벌레 지금 산란스팅을 해놓은 상태고, 털보 왕사슴벌레 에거스 지금 소형종들이 지금 굉장히 소중한 찰나예요. 자,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응, 없어. 응, 없어. 자, 한번 이거 동그란 거 한번 부셔볼게요. 자, 이거 손으로 해도 이렇게 으스러져요. 그냥 부셔지죠? 우와. 오, 여기 나왔다. 와. 자,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여기 있죠? 와, 신기하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와, 여기 또 나왔죠? 짠, 여기 또 있습니다. 크, 신기하다. 와, 여기 또 있어. 대박. 짜잔, 여기 또 나왔죠?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 몇 마리 나오는지 한번 세볼게요. 짜잔. 자, 둘, 넷, 여섯, 여덟, 딱 10마리, 성충이 10마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벌레가 한 마리 나왔는데 애벌레는 따로 빼놨고요. 자, 지금 10마리가 나왔습니다. 암컷이 3마리, 수컷이 7마리예요 와, 비율이 아직 잘 안 맞지만 제가 이제 후대를 이어서, 아직 유충은 더 많지만요, 이제 성충들은 지금 이 친구들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을 더 후대를 이기 위해서 제가 산란스팅을 나중에 젤리 좀 많이 먹인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가 좀 아담하니 굉장히 귀엽잖아요. 이 친구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고, 키우는 재미가 알, 유충, 뻔데기, 성충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꼭 길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암컷은 왼쪽,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 뿔이 좀 짧죠? 턱이 굉장히 짧고요. 오른쪽에 친구들은 수컷이라고 좀 더 턱이 기네요. 우연치 않게 게이득한 날인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 톱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이런 것도 좋지만 나중에 털보 왕사슴벌레나 뭐 에거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길러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